혹시 뒷수세요? 너 아니요 육각수세요? 흥보가기가 막혀 옛날 옛날에 아마도에는 아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제의 이름은 상현이와 경현이었어요. 형제는 지나치게 남자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만 봐도 깨르르 깨르르 웃을 정도로 밝고 섬세한 형제였답니다. 형제는 매우 가난했으며 하루하루 일을 찾아다니면서 간신히 끼니를 해결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제의 딱한 사촌을 들은 한 멋진 남자가 형제에게 직장을 소개해 주었어요. 구매도와 물류도에 미치한 회사를 가기 위해 형제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류도에서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경연이에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용기를 내야 고백을 했지만 냉혹하게 거절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여권을 챙겨 물류도를 떠나 형이는 구매도로 오게 되었죠. 다행히도 구매도의 형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형 밑에서 일을 배울 수 있게 되었죠. 형은 동생을 만나 기뻤지만 반복되는 구매도의 삶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커져만 갔어요. 형은 동생을 불러 구매도는 네가 지켜라. 난 미지의 봄을 찾아 영업도로 가겠다 라고 말한 뒤 떠났고 동생은 매일 밤을 울며 형을 그리워했어요. 그리움으로 힘들 때는 런칭 지원을 하면서 영역 개발에 집중했어요. 3년 만에 돌아온 형은 수염이 덥수룩한 올바른이 되어 있었어요. 형은 영업도에서 침묵이란 착착하고 돌아왔고 형이 없는 동안 경연이도 구매도에서의 배움이 깊어져 형제는 아마도에서의 생활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였답니다. 형은 영업도의 침묵이가 구매도의 삶에 큰 도움이 됨을 깨달았고 동생에게 다시 한번 강해짐을 위한 이별을 권유했지요. 동생아, 영업도에 다녀와라. 여권은 가방에 넣어놓았다. 형제의 연대기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형제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겠죠? 형제를 만나러 고고! 바람에는 사랑을 싣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토니입니다. 오늘은 영업도에 사시는 경연님께서 구매도에 사시는 꽃미남 형을 만나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경연님은 형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 상현이 형! 상현이 형! 자, 형 나오셨나요? 왔어요. 동생아! 아,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야, 너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되고 차원도 보이는 거야. 형도 아이돌이라 믿게 쓰잖아. 아이돌이면 에스파지. 예스파. 저희가 뭐 지금 소통하자고 지금 모여주신 첫 번째 관계 아니잖아요. 네, 소통을 꺼내시는 거예요. 자, 자리 앉으세요. 빨리 자리 앉으세요. 네. 오늘 좌담의 사탄 흔한 형제 상현이와 경현이 편은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구매와 영업 그리고 물류까지 두루 경험하신 IMK의 대표 형제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 얼굴 그대로 자칭 이열그 첫째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상태가 제일 행복한 표정인 둘째 박경현입니다. 네. 참 정말 한결같은 외모와 에너지를 갖고 계신 두 분이에요. 이제 먼저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좌담의 사탄 출연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이 좌담에 초대해 주셔서 네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사내 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컨텐츠의 컨셉이 네. 구매와 영업을 모두 경험을 해본 사람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네. 제가 좀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에게 좀 누가 되지 않을지 이런 게 매우 좀 걱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각각 구매, 영업, 물류를 이렇게 몇 년 정도 경험을 그럼 하신 건가요? 저는 네. 구매 16년 그리고 영업 3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구매 16년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3년이라는 오히려 영업의 시간이 더 각별하고 머릿속이 좀 뇌리에 더 남아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둘째 분은 어떠세요? 저는 물류 8년, 구매 5년, 런칭 업무 3년 근무했었고요. 네네. 현재 영업 업무를 3년 차 정말 다양 정말 다양하게 하셨네요. 경연님으로부터는 물류 관련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좀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아, 네네. 자, 그러면 각 해당 직무별 경험하셨던 뭐 좋은 재미있는 좀 에피소드나 성과가 있었다면 좀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물류 업무를 하면서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해본 기억이 납니다. 이 우리 물류센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이저 회사의 자동화 물류센터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소규모일 수는 있는데 네. 동종업계에서는 네. 가장 최신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예전에 구매 업무를 하면서 네. 테이프 커터기라고 알고 계세요? 테이프 커터기 이렇게 뭐 테이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커팅해주는 네. 테이프 커터기를 네. 우리 PB 상품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PB 상품을요? 네네. 그래서 고객사 쪽에 원가 절감도 네.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제공을 했었고 우리도 많은 이익을 가져갔던 기억이 나고요. 아,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 지금 영업 업무를 하면서 네. 백신 접종센터를 백신 접종을 한 기억이 남습니다. 네네. 생각보다 고객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네네. 저의 손길이 네. 고객 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조각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조각상이 완성됐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었어요. 네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같이 사실 백신 접종센터 다녀왔잖아요. 정말 제 시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회사로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현장에 있으면서 좀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상현님은 어떤 에피소드와 성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SDI 울산 사업장 건설 진행을 할 때 전력 케이블에 대한 네. 사급을 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때 당시에 품목에 대한 구매량이 좀 많지 않아서 대리점이랑 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65억 정도의 좀 구매 볼륨을 바탕으로 그 제조사 옥션을 좀 돌려서 네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절감을 이뤄냈었던 게 10억이나 절감을 좀 오래됐지만 네네.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때 뭐 상 받고 뭐 그러셨다고 그때 반기상을 받았었습니다. 반기상 받으셨어요? 네네. 그때? 영업에서는 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 삼성전자 R&D 센터 오픈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고객 니즈 파악을 하고 당사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네. 균형 있게 네. 좀 런칭을 했었던 것이 좀 기억에 남고요. 예예. 지금 이제 뭐 구매와 영업에 네. 좀 근무하면서 예예. 기억에 남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네,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은 네. 그 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다 같이 만들어냈다는 거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예예.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경험하신 직무 중에 어떤 게 좀 더 솔직하게 더 힘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속한 구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토니께서도 좀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는 고객만큼 좀 중요한 게 그 공급사와 어떻게 장기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가느냐 지금 저에게는 되게 어려운 과제로 네네.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네네.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협력했던 공급사들에게 네네. 구매 대행사 간에 공동화되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적절한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 네네. 그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SRM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급사가 구매 대행사 아이마켓 코리아를 써야 되는 명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도 네. 사실은 현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영업이 가장 힘들다. 네네. 물류는 안 힘들다. 왜
그러세요? 다른 직무보다 아, 네. 상대적으로 영업 업무의 업력이 좀 짧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그렇죠. 좀 그렇게 체감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업무의 네.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고객과의 그 태스크를 만들어 나가고 네네. 그 프로젝트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게 네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고객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많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좀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고객분들은 저희를 우리의 각 영업 담당자들 아이마켓 코리아로 일반화 하시는 거잖아요. 참 그 거기서 오는 그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이름에 어찌됐든 어떤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이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마 심리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었어요. 네네. 그런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가장 좋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네. 그 시야를 넓히는 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네. 그 제가 속한 부서의 관점에서만 좀 바라보지 않고 네.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됐고 네. 물론 이것이 그 꼭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해봐서 추적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로의 업무에 관심이 있다면 네. 그 경험에 준하는 인사이트를 좀 확보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업무상의 소통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볼 줄만 알아도 네네. 그 회사 생활에 있어서 네.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뭐 꼭 하지 않더라도 네. 상대방의 직무에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네. 네, 그런 쪽의 의견. 창현이 형의 네. 이야기에 100% 공감을 하고요. 아. 그럼 저는 좀 다른 측면에 네네. 저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 18년의 경험이 회사에서는 솔직히 그게 타이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무의 전문성을 이렇게 강화하는 데는 사실 좀 아쉬움과 애환이 좀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요 부문별 스페셜리스트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네. 네. 앞으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될 후배들이 네. 그런 경험과 네. 전문성 사이에서 네. 자기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네네.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은 저도 가끔씩 이 한 명의 스페셜리스트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그런 동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양성 관점에서 우리도 한 번쯤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 IMK 후배나 미래의 IMK인들에게 직무별 꼭 이건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두 분이 다시 영업과 물류 구매로 뭐 가신다면 어떤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은지. 구매 측면에서 네. 그 빅데이터의 활용과 SRM입니다. 제가 요즘 좀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제 데일리로 쌓여가는 그 우리의 구매 데이터들을 네. 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현재 구매 대행 시장에서 그 핵심 경쟁력이 된 SRM 구축에 좀 획기적인 열린 생각과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후배님들이 네. 좀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셨으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만약 다시 영업을 간다면은 그러면 고객과 좀 추억을 쌓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업 담당자분들이 갖고 있는 네. 고객과의 추억이 네. 곧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줄 네. 비즈니스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업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게 제안수주. 네. 아, 제안수주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좋은 아이템이다. 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네. 저의 방식으로 고객하고 네. 소통이 되었을 때 네네. 그때 그 기쁨이 가장 큰 에너지와 네네. 희열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후배분들은 꼭 제안수주 활동을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네네. 해보시면서 네네. 그런 기쁨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구매나 물류를 다시 하게 되면 네. 하게 되면 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배송 전쟁이라는 큰 화두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진짜 배송 전쟁이죠, 정말. 네. 제가 이제 영업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고객들이 네. 우리가 설정한 표준 납기에는 더 이상 큰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절대적인 속도에 네. 되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 참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꽃미남 형제 두 분, 예, 흔한 형제를 모셔놓고 정말 흔하지 않은 좋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기 나오신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는 다양한 능력이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소통을 통해 동료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장점들을 인지하여 업무, 내적, 외적으로 작은 단위의 준 전문가들이 정의되고 상호 의견을 구하는 그런 사내 문화가 정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문화는 한 번의 이벤트로 정착되기는 힘듭니다. 천차만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들에게 정중히 공감과 이해를 구해나가며 한 발짝씩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동료 여러분께 다가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비와이의 데이데이라는 노래 아실까요? 거기에 어제로 돌아가보자, 미래에 대해 핑계만 늘어놓고 있지 않았니, 소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했을 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 제 마음속에 열정이 너무 가득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 그것이 계속 커져서 제 열정을 꺼뜨리고 차갑게 살아가는 미래를 보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고려하며 생각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거나 맞춰가고 있는지, 제 마음과 같이 회사도 겨울왕국이 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소통이요. 지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내성적인 면이 좀 있거든요. 영업은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넉살 있게 다가가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요즘 시대는 고객도 무리하게 영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진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신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다운 거.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진심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지나고 나야 깨닫게 된다는 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에 제 발자취가 회사에 도움이 되었는지, 후배들에게 비전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뒤 30년 근속을 바라보는 제가 아이마켓 코리아에 있다면 미래의 저에게 자신을 꽃피우기보다 회사의 발전에 향기를 더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40대가 된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요즘 4.0 인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역량을 갖고 무언가 융합된 콘텐츠를 제공할 줄 아는, 타이로 겪어온 여러 직무들의 경험들과 자의로 만들어갈 저의 능동적인 학습들을 잘 활용하여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50대 5.0 인재 박형현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회사,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고 조금 못해도 다독여주는 회사, 영업이익이 좋아서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모두가 협업한다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모두가 아이마켓 코리아를 추억하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꼰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때론 나의 일이 워라벨보다 더 관심사인 직원들이 많은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설레이는 일, 내일 회사를 가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경우가 정말 가끔은 있거든요. 내일에 대한 재미, 열정, 책임들이 모여서 오후 5시가 엔드가 아닌 엔드일 수도 있는 회사. 예, 욕 엄청 먹는 거 아니겠죠? 오늘 동료분들께 유익한 도움을 주신 두 분께 퀴즈를 드리고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에 삼국지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세요. 도원결의, 칠종칠금, 천리독행, 삼고추려. 네? 예? 네? 아니 좌담이 1탄에는 문제가 쉽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2009년에서 11년까지 비운의 인디밴드 테르마타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앨범도 한 장 발매한 적이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의 특별한 이력을 가진 직원은 누구일까요? 상현! 상현! 신규 기획팀 이재용 책임. 신규 기획팀이요? 아, 사업기획팀. 아, 그쵸. 사업기획팀 이재용 책임이죠. 네. 자, 정답입니다. 네. 자. 네. 오늘 정답을 맞힌 두 분이 네. 같이 맞추신 거잖아요. 네, 네. 두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열어보시고요. 아유, 뭐 엄청나게 좋은 선물입니다. 네. 한번 열어보시고요. 어유. 예. 이제 뭐예요? 어유, 반지입니다. 아, 반지예요? 네, 네, 네. 아, 그 반지예요? 네, 네. 네, 두 분이 나눠서 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네. 형제 나눠서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동료분들에게도 분명 같은 마음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료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동료 여러분께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ZADAM에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가 있는 직원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사 생활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상현이 형. 다 왔어? 상현이 형. 동생아. 야, 얼굴 살도 많이 빠지고 완전 얼굴이 차오는가 되었구나. 아유, 형은 누가 보면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아이돌이라 믿겠어 사람들이. 아이돌이면 에스파지. 에스파. 아, 아이돌이면은 맥스트레벨 에스파지. 에스파.